연주자 왜 유명하지?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클래식의 클자도 잘 모르지만 손여름 세 글자는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헤이클래식 김호정입니다. 오늘은 피아니스트 손여름 편입니다. 손여름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손여름이 어떤 피아니스트인지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손여름을 가르쳤던 피아니스트 김대진 교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려야 했을 정도의 아이였다라고 기억합니다. 음악성, 테크닉, 표현력에서 타고난 피아니스트죠. 원주에서 중학교까지 다닌 손여름은 당시에 경험했던 자연이 자신의 음악에 밑거름이 됐다고 기억합니다. 손여름의 음악은 그래서인지 내밀하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무엇보다 손여름을 빛나게 하는 건 한 작곡가를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의 이야기를 청중에 전달하고 싶어 하죠. 모차르트, 슈만, 베토벤에 대한 손여름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손여름은 신체적으로 피아니스트에 딱 알맞습니다. 손을 비롯해서 팔 전체가 유연해서 웬만큼 어려운 악보도 연주할 수 있고요. 또 엄청나게 정확한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보를 처음 보자마자 연주하는 것을 초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피아니스트들에게 물어봐도 초견의 왕좌는 손여름에게 돌아간다 라고 할 정도로 악보 보는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 벤 클라이번 콩쿠르 2위라는 경력은 단지 그를 보여주는 단 한 면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헤이클래식 김호정이었습니다.